서독산 호봉골 야간 맨발 60일간의 기적. 한겨울 매일 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모이는 서독산 맨발러들. 혹한의 추위에 그것도 야간에 맨발로 산을 오르는 일이 가능할까? 결론은 가능하다. 우리는 60일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니까. 겨울에도 야간 맨발이 가능한 이유는 성우자인 한 사람의 리더가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었고 하나 둘 늘어나는 참여자들에게 친절한 안내자이자 등불이 되어주었기에 가능했다. 참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일단 기분이 너무 좋다. 알싸한 밤 공기, 산에서 보는 야경, 달의 변화도 보게 되었다. 마음의 안정과 넉넉하고 편안함을 갖게 되었다. 하하 호호 야호 웃음이 끊이질 않아. 스트레스 해소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야간 맨발 할 생각에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다. 저녁을 먹고 얼른 나오게 된다. 매일 컨디션이 좋고 잘 자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는 것은 기본이다. 최고의 힐링 타임이다. 추위에 대비하는 방법들을 궁리하게 되고 이겨내는 힘과 자신감도 생겼다. 맨발이라는 공감대로 세대를 아울러 친해졌다. 모두 맨발 친구가 되었다. 매일 이렇게 행복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함께여서 가능했다. 이 건강한 바이러스가 널리 전파되었으면 한다. 결국 1년 365일 맨발은 야외에서 가능하다.